안녕하세요. 10대 대표, 20대 대표, 30대 대표, 40대 대표, 50대 대표, 60대 대표입니다. 이게 10대가 아무 노래가 있나? 다 먹었지? 예스. 다 먹었지? 예. 우리 때는 팽이를 이런 게 아니고 나무로 깎아 썼는데 나무팽이 거기 세다마 쫙 잠옷에 있었는데 이게 10대 방공 포스터 이까진 우리 나이 때 방공 포스터까지는 미라 저희는 있었어요. 아 그죠. 뭐 표 저희...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. 그렇죠. 보온 도시락. 저는 보온 도시락 썼는데. 아, 아버님들은 양은 도시락 어떻게 어. 그냥 노란 네모난 도 야, 양은 도시락 이거 추억 연탄 이거 그 나무난로 위에다 올려놓고 위에다가 송충이 쌓아놓고 비빔밥 해서 이렇게 네. 첫 교시 올려놓고 4교시 때 이제 4교시 전에 드시고 아니에요? 우리 60대들은 요강 아 요강 이제 방 안에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무서워서 못 가니까 이제 집 안에다가 요강이라는 조그만한 걸 놓고 거기다 소변 대변을 보고 집에 가서 요강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괜찮아요. 저 근무기운동이 제일 뭔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고 해가지고 맞아, 맞아. 그나마 아는 게 이렇게 두 가지. 10대는 뭐로 나왔어요? 30대는 나 딱 50대 나오는데 죄송한데 형들 약간 축구 못 갔잖아요. 네. 그래 저는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옷 입었고 그래서 제 추억은 그 붉은 악마 골랐는데 네 그때가 가장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때가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습니다. 제가 한 고등학교 때 다들 이제 사달라고 해서 다들 똑같이 막 검정색 이러고 다녔던 게 그 시절 그 옷인 것 같습니다. 그때 헤어스타일이 거의 약간 머리 길러가지고 약간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막 약간 이런 헤어스타일이 많았어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 당시에 놀이기구가 없었어요. 뭐 PC방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직 갖고 놀 수 있는 거는 공 갖고 노는 거. 머리를 기르면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장발 단속을 했어요. 맞아요. 지금 10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머리부터 길렀어요. 그게 유행이었어요. 짧은 시간 속에 잠시 한 50대 이전 세계를 잠깐 이렇게 가봤고 그 당시에 썼던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보면서 시대는 지나갔지만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런 소중한 것들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이 물건을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. 감사합니다.